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딩기 딩입니다. 오늘은 어떤 곡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켰냐면, 예전부터 그냥 별 보러 가자, 별 보러 가자, 별 보러 가자, 별 보러 가자, 아 즉세 별 보러 가자 해달라고 무수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사실은 저도 한번 해보려고 악보를 잠깐 싹 펼쳐봤는데 바레코드가 그냥 아주 바레코드 잔치야. 그냥 이거 치다가 내가 그냥 저 하늘에 별이 될 수도 있어. 그래서 애써 무시하고 또 무시했는데 아직도 벨 보러 가자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떻게 이 곡을 쉽게 할 수 있을까, 어떻게 딩기디 정신을 100% 발휘해가지고 그 곡을 쉽게 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 뒤지게 답이 안 나와가지고 안 되겠다,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대충 하지 뭐 해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, 이 곡을 스트로크 말고 에르페지오로 준비했어요.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. 아, 너네들이 싫어하는 거 다 뺐어. 바레코드 그냥 개나 줘, 개나 줘. 저 하늘로 보내버렸으니까 오늘 한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할 수 있죠?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빠밤! 원곡대로 치려면 일단 세카포, 아 세카포를 한번 이렇게 잡아볼 건데, 첫 번째 코드 G코드인데 코드 G코드 안 잡아도 되면 어떻게 잡아? 이렇게 잡아, 이렇게 하나, 아 빠큐로 이렇게 하나만 잡을 거야, 하나만. 아우 입가에, 아우 입가에 미소 짓는 거 보소. 어? 어 G코드 입가에 지금 미소 짓는 거 보소. 코드 하나라고 하니까 어? 하나 잡고 어떻게 칠 거냐, 이렇게 6, 4, 2, 3. 다음 코드 뭐야? 다음 코드? 긴장하지 마. 다음 코드도 또 하나야. 앞으로 한 칸 가서 또 하나, 또 하나. 그 다음 코드, 그 다음 코드도 또 하나야, 또 하나, 또 하나. 이렇게 그 다음 코드 C 잡고 또 6, 4, 2, 3. 그 다음에 또 5, 4, 2, 3. 5, 4, 2, 3. 5, 4, 2, 3. 4, 3, 1, 2. 와, 오발지게 시어브네. 제가 노래랑 한번 불러보면 약간 요즘에 또 찬바람이 콧구멍 속으로 막 살랑살랑 들어오는데 애련하게 엄한 데 쳐다보면서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은 다 하늘이 반짝이더라. 와싸마 이렇게 치면 한마디가 완성이 됐지요? 두 번째 마디도 똑같은데 마지막에만 약간 다른데 노래랑 한번 같이 불러보면 보내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는 네 생각이 문득 나더라. 이렇게 마지막 A, D, G만 5, 4, 3, 2, 4, 3, 2, 1, G 뚱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. G, 4 그 이렇게 하고 어디, 너 어디야 지금 너 뭐해?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디야 지금 뭐해? 둘 셋 나랑 이제 별 보러 가려고 이제 준비할 건데 연주부터 어떻게 칠 거냐면 나랑 6 4 2 3 4 3 2 4 3 2 5 4 2 3 그다음에 6 4 2 3 6 4 2 3 6, 4, 2, 3, 6, 4, 2, 3. 요렇게. 요렇게 치면, 앞으로 잠깐 나올래? 아, 너 잠깐 나올래? 약간 요런 느낌으로. 노래랑 한번 같이 불러보면.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? 너희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? 가볍게 가지 요렇게 치시면 아, 가벼운 느낌으로다가 후렴에 중반까지 왔다고 할 수가 있겠죠? 그 다음에 겉옷 하나 걸치면 돼. 여기부터는 코드 또 오발지게 쉬웠어. 이거 어떻게? 하나 잡고 5, 2, 1 5, 2, 1 5, 2, 1 5, 3, 2 6, 4, 2, 3 5, 4, 2, 3, 6, 4, 2, 3, 그 다음에 E7, 이거 세 개만 잡고 5, 4, 3, 빵! 이렇게 치면 후렴 첫 번째 마디가 끝났죠? 노래를 한번 불러보면
가볍게 거두다 나 걸치고서 나오면 돼. 요렇게 끝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? 그 다음 계속 후렴 또 가보면 똑같이 지금 쳤던 거 똑같이 칠 건데 이런 식으로 너무 멀리 가지 않을게 그렇지만 네 손을 꼭 잡을래 멋진 별자리 이름은 모르지만 나와 같이 이렇게 마지막에 빵빵 비켜나세요 느낌으로다가 나와 같이 이렇게 마지막 해결은 6, 4, 2, 3 이렇게 마지막 D로 빵 해결해주면 끝났죠? 이으면 나와 같이 가줄래 이렇게 치면 후렴까지 끝났다고 할 수가 있겠죠? 이렇게 한번 쉽게 즉세 벨보로 가자를 한번 쳐봤는데 기타 오늘사 애쏘보자분들은 그냥 이렇게만 쳤어 찬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은 난 하늘 이렇게 치시면 될 것 같고요 별이 되는 그날까지 아무쪼록 열심히 연습하셔서 즐거운 연주를 하시길 바라고요 그럼 모두들 안녕!